이번 22대 총선에서 달라지는 것들. 대표 사무원들이 다 이 수검표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하는,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면은 그 다음 절차를 못 넘어가는 거죠. 개표하는 것도 일반 국민들도 다 볼 수 있는 건지. 선관위 사무실에 신고가 돼 있으면 갈 수 있다는 일. 개표 사무원은 공무원도 되고 은행원도 되고 교직원도 되고 제 학생들도 지금 개표 사무원으로 부정 개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과제를 많이 내주시나 봐요. 제22대 총선 개표 방송은 KBS와 함께!